아직도 모르겠어. 우린 함정에 빠진 거야. 저 사람은 어떻게 알고 일을 시킨 거예요? 궁금한 것도 많다. 지금 그게 중요하니. 신고하지 말자서 어머니 화나신 건 알겠는데 재진 씨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실종신고도 안 받아줍니다. 넌 참 똑똑해서 좋겠다. 내 아들은 내가 찾아. 구경태 씨.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 같은데 병원으로 한번 오세요. 특별히 상담해 드릴게요. 저 괜찮거든요. 사실은 지은이 집에서 지은이 핸드폰을 찾았어요. 근데 핸드폰에 최재진 사진이. 구경태 씨, 솔직히 말할게요. 제 남편 최재진 출장 간 게 아니라 사라졌어요. 예? 그쪽. 선생님 남편도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? 네. 원장도 없어졌고 부원장도 없어졌고 어디 가서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없고. 근데 구경태 씨, 경찰이죠. 포기 않고 15년 만에 경찰 공무원이 된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찾아봐요. 일단 원장님 차부터 찾아봐요. 그러면은 지은 씨 행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찾았어요? 제가 이 쌍꺼피까지 터져가면서 양평부터 온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까지 다 뒤져봤다니까요. 자, 양평을 나와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갔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다 뒤져봤죠. 이렇게 계속 통과를 해. 남이천, 함양, 고성 톨게이트까지. 남쪽으로 가고 있네요. 그 다음은요? 그러다 마지막 톨게이트가 통영이더라고요. 여기서 포기할 제가 아니잖아요. 정황상 추리를 해보면 저 정도 거리면 기름을 넣을 것 같잖아. 화장실도 가야 하고. 휴게소? 빙고. 바로 휴게소 CCTV에서 차를 찾아낸 거예요. 자,
여기 보면 휴게소를 빠져나오기 전에 주유소를 들려요. 그리고 주유하는 동안 둘 다 차에서 내려. 아, 답답하겠지. 그렇겠지. 아, 봐봐요. 아니잖아요. 아, 우리 지은이가 뭐 엄청 쫄았네. 근데 선생님,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. 선생님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던데요. 아니, 잘 나가고 유명한 와이프를 누구도 참... 진짜. 수고했어요. 그럼 지은이 어디 간 거지? 선생님! 아, 그냥 가시게요? 그럼 제 상담은 또 언제 할... 내일? 연락드릴게요. 네. 제 연락 주세요. 함양 휴게소요? 경상남도로 가고 있다? 구경태 한번 찾아가 보세요. 구경태라면 15년 만에 경찰 공무원이 된 오 선생 남자친구요? 노 선생이 전화번호를 줬다는 건 뭘까요? 병원에 오라고. 그 바쁜 노 선생이 병원에 오라는 건? 이용하려고. 구경태는 오 선생 핸드폰에서 우리 재진이 사진을 봤을 테고 그 둘 사이를 의심하겠죠? 게다가 오 선생 차는 실장님이 숨겨놨으니까 추적이 안 될 테고. 그러면 누구 차를 추적하겠어요?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. 거봐 아들, 엄마가 찾는다고 했지. 어떻게 하셨어요? 내가 괜히 한국의 아가다 크리스티를 불렸겠니? 추리란 이런 거다. 누구처럼 심리나 이용해서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. 뭐 어찌됐건 재진 씨 찾는 게 우선이죠. 근데 넌 왜 여기 오는 걸 나한테 숨겼니? 너도 숨기는 데는 뭐 있구나?
어머니만 하겠어요? 어쩜 매기는 기술도 나날이 느는구나. 어쨌든 노 선생, 우린 이제 한 팀이야. 우리가 함께 재진이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? 오 선생, 괜찮아요? 오 선생 괜찮은 거야? 네, 여사님. 아니, 얘 왜 이래? 어? 왜 이러는 거예요? 아, 예. 저 지금 말은 좀 어눌하지만 좀 지나면 괜찮아지실 겁니다, 여사님. 네, 자. 오 선생, 그날 기억나요? 별장에 갔었잖아요. 네. 별장에 갔었어요. 아우 답답해. 뭐 그냥 톡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? 아 어머니 잠깐만요. 혹시 오 선생 재진 씨 별장에서 봤어요? 뭐야 뭐 아니라는 거야? 원장님은 만나지도 못했어요. 죽을 거랬어요. 뭐라고?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. 다 죽을 거라고. 죽을 거라고! 선생님! 여러분! 원장님! 죽을 거라고! 저 군장입니다. 일단 진정시키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간호사! 이게 뭐라는 거야? 두 사람 언제부터였어요? 1년 반? 아마 그쯤 됐을 거야. 나만 몰랐던 거네요, 그동안.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건 나도 최근에 한 거야. 그래서 알고도 그냥 두신 거예요? 어? 아니, 그냥 두진 않았어. 홍사강 작가님 맞으시죠? 저 완전 팬인데. 엄마의 마음이란 참 아름답고 슬퍼요. 발칙했지.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다른 아이였어. 의외로 말귀를 바로 알아듣더라고. 수표를 받았으니 그때 다 끝난 일이었어. 아니, 난 그때 끝난 줄 알았지. 재진이도 헤어졌다고.
왜 저한테 말 안 한 거예요? 가족이니까. 바람이 뭐 이렇게 요란해. 근데 왜 이러는 걸까? 발칙했다면서요. 아니, 돈을 받아놓고 다시 또 왜? 아니, 노 선생, 이런 건 정말 무슨 심리야? 제 생각에 그냥 바람이에요. 그 탐정 말대로 정말로 보험금을 노렸다기엔 이건 너무 오래 만나고 있잖아. 이상하잖아. 이런 거 도대체 무슨 심리야? 어머니, 질문을 하시고서 답을 안 듣는 건 무슨 심리예요? 내가 그랬어? 이세나 사진 가지고 오셨죠? 예. 근데 사진은 왜? 나이 40살 넘은 아들 찾는다고 할 수 없잖아. 오, 역시. 차에 있을 거지? 알아, 알려줘서 좋을 거 없다는 거. 낯선 게 있긴 한데, 니는 본 적 없나? 이 그 사람 아니요, 사회전인가? 기억 안 나세요, 사장님? 모르겠는데. 있잖아요, 둘이 와서 엄청 주문아. 엄청 이쁜 여자라. 엄청 많이 먹는 아이씨. 아, 맞다. 그 저기 엄청난 사람들 저기 앉아서 먹지 않았나? 예, 맞아요. 아, 맛있다. 먹어. 잠깐만요. 지금 엄청 먹었다고 그랬나요? 혹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시는 건 아니에요? 우리 애는 아주 소식을 하거든요. 그것도 샐러드나 단백질 위주로. 맞아요. 그 엄청 이쁜 여자는 많이 안 먹었는데요. 그 남자가 막 뭐 엄청 먹더라고요. 개새끼 짬뽕, 곱빼기, 탕수육에 뭐 유산슬에 뭐 오향 장육에 팔보채까지. 근데 진짜 무슨 먹방 찍는 줄 알았어요. 아, 아침부터 밖에 와 이리 시끄럽노? 아, 몰라요. 저 완전 난리예요. 누가 자살했다 했나? 바다에서 차가 발견했다던데요. 다 죽었습니다. 그녀와 관계된 남자들은 모두 다. 박사가 렌트한 차량번호가. 어머!